그럴 거면 그냥 아빠 소개서라고 하죠. 왜 자기 소개서라고 했을까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몇몇 자녀들의 자기소개서가 사실상 아빠 소개서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1년 10월 정모 씨, 선관위 간부의 딸인데 우리 아빠는요 선거 관련 공직에 계셔서 어떤 일 하는지 알게 됐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아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빠 근무지에 채용됐습니다. 면접관 3명은 같은 점수를 줬습니다. 4개 항목에 상, 1개 항목에 중, 고득점을 주고 채용이 됐습니다. 자기소개서일까요? 아빠 소개서일까요? 김소영 교수님, 아 이름 반치. 아예 아빠 소개서, 아빠 소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소개를 해야죠. 참 아빠가 선거 관련된 고위 공무원 공직에 계시다 가면 중앙선관위지 거기가 그러면.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아버지가 선거 관련 아 너무 티나잖아요. 고위 공직에 계시다라는 건 선관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어라 이 좀, 얘기잖아요. 아니, 우회적으로 하든가. 아, 우리 아버지는 공정과 원칙을 지키고 예를 들어 선거를 뭐 이것도 안 되는데 선거 관련된 너무 티나잖아요. 오히려 이미 얘기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자기소개서에 그런 식으로 알아보게끔 적어라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이 딸의 해명은 아빠가 선거 관련 공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준법정신을 배웠다라는 건데 아빠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준법정신을 배우는 자녀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신호를 지키고 무단횡단하지 않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준법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아빠가 선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꼭 준법정신을 배웁니까? 너무 억지죠. 억지다. 선거 관련 공직에 있어서 그걸 보면서 준법정신을 배웠다? 선거 관련 공직에 있으면서 법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저런 건 일부러 적은 거죠. 알아들어라. 우리 아빠가 선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아들으라고 적은 건데 일단 저런 거를 적을 때 자소서나 뭐 어떤 지원 서류를 적을 때 개인의 신상이나 뭐 아버지나 부모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적지 마시오라고 보통은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적기만 해도 바로 탈락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해요. 워낙에 이제 공직이라는 곳은 공정해야 되고 다들 들어가고 싶지만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다고요. 그래서 보통 모든 기관이 그런 그 항목을 달고 지원서를 받아요. 최근에 이거는 지원은 아니었지만 무슨 과제 심사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누가 이 연구팀에 있는지를 적지 말라고 이미 얘기했는데도 그걸 굳이 적어가지고 가져온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탈락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규칙이 일단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저 딸이라는 사람도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저렇게 중앙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이렇게 버젓이 자기소개서에 썼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의 그동안의 인사의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느슨하고 매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운영되었고 그것은 왜 그랬겠냐. 결국은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감사를 받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지적사항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에서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사람을 뽑아왔고 아버지의 딸, 다른 지역에 있는 선관위의 딸, 아들들을 서로서로 품앗이처럼 챙겨주는 이런 식의 관행들이 있어서 이 감사는 꼭 이게 뭐 야당, 여당,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임명한 선관위원장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는 꼭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뭐 국회에서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기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선관위의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조사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세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운영됐던 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의 자기소개서가 제출된 무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 간부였던 송 전 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걸린 김정규 과장 또한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가 자신의 딸임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자가 김 과장의 딸이라고 미리 알았던 면접관들은 5개 면접평가 항목에서 동일한 고득점을 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럴 거면 뭐하러 자기소개서 쓰겠어요? 그냥 뽑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뭐 코미디 같은데 개그에서 자기소개서 쓰려니까 뭐 우리 자기는요 어디가 이쁘고요 뭐가 이쁘고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거는 애교스럽기라도 하지. 요즘은요 로스쿨 갈 때에도 아버지가 법조인이란 말 쓰면 감점돼가지고 거의 탈락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 그 정부 때 뭐가 있었습니까? 블라인드 채용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쓰지 못하게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쓰지 못하게 했었는데 유독 선관위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뭐 선관위 입장에서는 또 저것도 헌법적 관행이라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저런 식으로 했는데 과연 선관위가 고유의 선거관리 업무를 그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두말하지 말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성실하게 받아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해명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억울한 게 있으면 정확히 소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익준 변호사님, 우리 아빠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시다라고 쓴 자기소개서를 낸 지원자가 탈락했다라고 한다면 미담 기사일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빠를 뽑는 겁니까? 나를 뽑는 거지. 얼마나 자기가 그 자신이 없었으면 자기 아버지를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거기에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그렇게 선관위가 좋은 직장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그 뭐라 할까 부글부글 끓는 그 비등점이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